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Q&A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지금 시간이 8시 25분인데요. 저는 세임이 재우고, 아까 나와서 이제 영상 촬영하려고 하는데, 세임이가 울면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세임이가 이가 나는 중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자주 깨가지고, 한번 재우고 나와도 계속 다시 가야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Q&A 영상 한다고 공지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실지, 왠지 저한테 궁금한 게 없으실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것들 다 모아가지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랑, 이렇게 추려가지고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한국 나이로는 27살이고, 미국 나이로는 바로 어제 26살이 되었습니다. 어제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오빠랑 4월에 결혼을 해서 8월에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냥 학생이었던 상태로 졸업만 하고 온 거고, 한국에서 특별히 뭘 하다가 온 거는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 온 계기는 저희 이제 남편이 미국으로 박사 유학을 오게 돼서 제가 이제 결혼을 일찍 하고 같이 오게 됐어요. 사실 처음에 미국에 저희가 유학을 올 때만 해도 그때는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또 한국에서 이제 소망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오빠도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한국에서 계속 지내는 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계속 지내는 거에 대한 서로 그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금은 미정입니다. 아직 돌아갈지 아니면은 미국에 남을지 결정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미국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 할것 같아요. 보스턴이 진짜 생활비가 좀 비싼 도시 중에 하나이긴 해요. 미국에서 또 유난히 생활비 비싼 도시들 중에 한 곳인데, 저희도 이거는 몰랐던 사실인데, 미국 대학은 박사 유학생들 대상으로 장학금도 주고, 그 스타이펜드라고 부르는 그 생활비 개념의 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돈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1인 기준이라서, 그 학생 본인 기준이라서, 2, 3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여유가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듯한 편이죠. 그래도 그렇게 학교에서 생활비처럼 나오는 돈이 있다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살이 장단점에 대해서 또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다른 분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냥 공기와 자연 같은 거 되게 자연 친화적이고 공기도 좋고, 이런 점이 저는 되게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되게 잘해주는 그런 문화, 그리고 법이나 제도 이런 것도 아이들 문제에 관한 거는 진짜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살이가 힘들 때는 아무래도 가족들이랑 떨어져 사는 거? 그게 가장 단점이 아닐까요? 세미가 이제 커가는 모습도 못 보여드리는 게, 어떤 때는 그것도 왠지 불효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저는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따로 살 때보다도 지금 통화를 훨씬 많이 해요. 제가 거의 하루 이틀 꼴로 거의 매일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이제 시부모님한테도 통화하고 저희 엄마랑 또 전화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화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막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은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직접 이제 세이미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항상 굴뚝 같아요. 그런 게 가장 저는 미국 살이의 힘든 점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다 같이 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 부부의 연애 스토리, 그리고 평생 함께할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저희 남편을 대학교 이제 신입생 때 입학할 때 찬양팀 동아리에서 알게 됐어요. 그때 오빠가 이제 동아리 대표였는데, 그때 제가 그 동아리에 이제 신입생으로 딱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알고 지내다가 이제 1학년 말에 제가 먼저 오빠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길지만 하여튼 제가 먼저 고백을 했고, 그리고 3년 반 정도 학교 다니면서 같이 연애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혼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할 때는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이 사람이랑 나랑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되게 잘 맞는구나. 저랑 저희 남편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그런 가치관이 잘 맞았고, 이 오빠랑 결혼하면 내가 어디서 뭘 하고 뭘 먹고 살든 행복하게 살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 결혼이라는 게 어떤 연애에 그 종지부를 찍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앞으로 이 사람이랑 어떻게 살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랑 살면 내가 이렇게 살수 있겠구나,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 보고 싶을 때는 이제 통화를 하고요. 아까 통화하는 거는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통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한국이 그리울 때는 당연히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희 신랑은 그 한국의 그 냄새, 공기 냄새, 그리고 그 한국의 그 골목길들, 이런 게 되게 그립대요. 미국에서는 좀 약간 그런 거 느끼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그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영어를 여기 온다고 딱히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가서 살다 보면 어떻게 더 늘겠지. 약간 영어는 실전이니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사실 여기 오기 전에도 영어를 아예 못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한 중급? 중급 아닌가? 중급 생활 영어 정도? 생활 영어입니다. 생활 영어. 근데 좀 어려운 일들, 예를 들면 병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전화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런 일들에 부딪히면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결론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고 자신감도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남편의 전공이 뭔지 여쭤봐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랑 저희 남편은 한국에서부터 경영학을 공부했고, 지금도 남편은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제가 꿈을 생각 많이 안 해봤는데, 요즘에는 꿈이 있다면 구독자 만 명? 구독자 만명 너무 큰 꿈인가요? 아니면 좀 소박한가? 구독자 한 10만 명? 2021년? 왠지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도 한번 다녀오고 싶은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큰 계획은 없어요. 저는 세이미한테 엄마로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제가 뭔가 저의 일을 꾸준히 하면서 또 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요. 저 자신으로 사는 모습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세이미한테 보여줘야 세이미한테도 왠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둘째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은 많이 낳고 싶어요. 왜냐면 세임이 나와보니까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고, 육아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 또 너무너무 예뻐서, 저희는 언젠가 입양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아이를 입양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아기를 계속 키울 거냐고 물어봐 주신 분도 계셨는데, 그거는 아직 미정이에요. 근데 저는 꼭 아기를 뭐 한국에서 키워야 좋다, 미국에서 키워야 좋다 이런 거는 없는 사람이라서, 사실 어디에서 키우든, 어디에서라는 말은 사실 저한테는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는 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장래희망, 세이미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는지 물어봐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세이미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어떤 장래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세이미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만 모든 사람들과 약간 더불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남편이랑 저의 바람대로 세이미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랑 남편에게도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이지만, 세이미가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해야겠죠. 저는 솔직히 제가 독박 육아를 한다고 생각하기 되게 애매한 게, 남편이 지금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들으면서 집에서 이제 방에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에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 먹을 때 항상 나와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급하고 필요할 때는 오빠가 한 번씩 나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제가 세이미를 혼자서 보는 시간이 훨씬 많긴 하지만, 그래도 힘들다는 생각은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요. 거의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육아가 잘 맞는 건지, 세이미를 보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세이미가 잘하는 거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굳이 힘든 점을 생각하자면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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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하기 싫은 날? 지금은 저희랑 세이미 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밥을 해야 돼서 그게 가끔 힘들 때가 있는데, 뭐 그런 거 빼면은 제가 힘들어 하면서도 근데 진짜 삼시세끼 막 다른 거 먹이고 이러거든요, 세이미한테. 제가 체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몬테소리에 빠져가지고 훈육도 약간 몬테소리 방식대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뭐 바로 그냥 안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이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제 왜안 되는지 잘 차근차근 타일러 주고, 거기 몬테소리에 보면은 아이를 이제 훈육할 때 코렉팅이 아닌 티칭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적하기보다는,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왜안 되는지 세이미가 배워나갈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위험한 행동이나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애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장치를 많이 해두는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벅스에서 최애 메뉴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요즘에는 신랑이랑 같이 한 잔을 나눠 마실 땐 자바치 프라푸치노를 시켜서 주로 먹어요. 근데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 피지오 중에 그린티 레모네이드 그 스파클링 최고로 해가지고 마시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피지오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자바치 프라푸치노를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최근에는 추천받은 메뉴였는데, 솔티드 캐러멜 크림 콜드 브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이름이 다 길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Q&A는 여기까지고요. 거의 다 답변을 드린다고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